안녕하십니까? 샘모아치과의 정종철입니다. 이번에는 하악 소구치 및 나이프 엣지를 가진 하악 전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 시 주의사항과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8년 3월의 이 환자 구강내 소견입니다. 하악 전치부는 심한 치주질환 때문에 결국 치아를 발거해야 할 상태이고,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부위 역시 심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더욱이 장기간 골다공증 증상에 의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23일 이와 같이 하악 전치 부위를 치아를 발거하고 당분간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골다공증 약물을 약 3개월 이상 홀딩, 즉 약을 먹지 않기로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자, 이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시 하악 우측 제1 대구치 부위는 심한 치주염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치아를 발거하고 양측 하악 소구치 부위와 하악 전치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부위를 연결하여 픽스트 타입의 보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법원 부인은 4.5개 심리가 예정이었지만
일 있어요? 네. 제가 계신 이미지로 컴퓨터 좀 생각해보세요. 아, 그래. 수술 후 방사선 소견입니다. 결국 하악 전치 부위에 두 개의 MS 식립을 계획하였지만 MS 임플란트 식립 시
30번 때에는 레비알 코티칼 부분이 파열되는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40번 부위에 MS 임플란트 하나를 식립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새로 식립된 45번 임플란트와 47번 임플란트를 픽스타입 브릿지를 형성하고 나머지 하악 전치 부위의 이와 같이 3개 또는 필요하면 MS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SS타입 임플란트를 이용한 픽스타입 브릿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